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잘 나가는 K 배터리, 쇠락해 가는 C 배터리로 준비했습니다. 예, C면 중국이네요? 네, 중국 배터리라는 네. 얘기죠.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인터배터리 2024의 이제 세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46 파이 원통형, 두 번째가 파우치형 셀투팩, 세 번째가 이제 단결정 N 건식 양극재,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파우치형 셀투팩까지 설명드렸고, 단결정하고 건식 양극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배터리 양극재 업계 단결정 제품 양산 이제 속도전이라는 D11의 이제 2023년 5월 10일 기사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가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양극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양극활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저 양극활물질이라는 저 이제 가루예요. 가루를 이제 그 전극에 바르면 그게 이제 양극재가 되는, 양극에 바르면은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죠. 활에서 이제 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발라놓은 거를 보통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게 보통 좀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 이제 증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저 양극화 물질을 이제 양극재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현재 이제 상용화된 전기차에 쓰이는 이제 다양한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NCM이라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입자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여러 개 있다 해서 이제 다결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결정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단결정이라고 합니다. 저 단결정이 지금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단결정으로 해야 이게 이제 입자가 부서지지 않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이제 46 뭐 80이나 4695 같은 4685로 가기 위한 이제 그 과정에서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순수 단결정 양극재로 가는 거는 상당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단결정 양극재와 다결정 양극재를 이제 섞어서 브랜딩해서 이제 쓰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잡혀져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단결정만 쓰는 형태로 이제 기술 방향이 좀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LNF가 10% 가량 단결정 양극재를 섞어서 지금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합 비율을 이제 20%, 30%, 40% 이렇게 쭉 높여가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계는 단결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 확보를 위한 코팅 기술에서 성능과 품질이 판가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자 크기를 키우면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성이 필요하다. 소성 과정에서 얼마나 잘 이 제어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양극재 제조 과정을 공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LG 화학 쪽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고요. 양극재 제조 공정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전처리 공정이 전구체와 리튬 첨가제를 정량화해서 균일하게 혼합하는 과정이 이제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소성. 1차로 이제 굽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마에 넣어갖고 저거를 열을 가해서 이제 그 혼합물을 하나의 이제, 결정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이제 먼저 후처리 해서 이제 분쇄, 그러니까 이제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나오는 이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후처리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소성을 한 번 더 합니다. 2차 소성을 하는데 저때에 이제 코팅 공정이 들어갔는데 저 코팅 공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코팅 과정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기술력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양극재 업체의 이제 기술력이 결정되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차례 소성 이제 가마에서 굽는 과정 공정이 좀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온도, 습도, 그다음에 열을 얼마나 가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그 공기는 얼마만큼 좀 빼주고 하는 그런 그 다양한 과정이 이 저 소성에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공정이 제일 좀 핵심이고 이게 이제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 코카콜라 만들 때 코카콜라의 그
그 이 들어가는 물질들을 혼합하고 하는 그 그게 이제 그 영업 비밀 기밀이어갖고 코카콜라에서도 딱 두 명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의 이제 레시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이제 핵심이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호해야 되는 이제 아주 어려운 영업 비밀 기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소송 과정이 고려청자의 비색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난이도로 아주 어려운 공정이라서 저 공정에서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K배터리의 결정적인 경쟁력 우위를 이제 제공하는 주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사는 이제 테크 디지털 데일리의 이제 고성현 기자님 기사 테크다이브 전고체 사륙파에 구현한 핵심 기술이 건식 전극 공정과 단결정 양극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륙파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 단계 재료 과정에서의 이제 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될 기술이 바로 건식 전극 공정하고 이제 단결정 양극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김재영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건식 전극 공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면서 건식 전극 공정의 연구실 랩 단계 연구를 끝냈고 준 양산 단계인 파일럿 생산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도 밑에 나오지만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량 4680 NCMA 배터리의 이 건식 전극과 단결정 먼저 단결정 양극재부터 먼저 이제 적용될 거고 이제 순차적으로 건식 전극 공정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료인데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요 앞에 과정 이제 믹싱하고 코팅하고 롤 플래싱하고 슬리팅 앤 로팅하는 조 공정 조 네 가지 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조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조 믹싱할 때 이게 이제 그 가루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양극 활 물질이 가루니까 가루가 잘 붙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도배할 때 그 풀 바를 때 이제 물 섞어서 바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물을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체가 원래 들어가서 습식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빼버리고 건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생산 공정의 효율화가 생기고 이제 생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가를 절감하는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기술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건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단가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요 자료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그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그 AFP 대비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오는데 습식일 때도 NCM 622 그다음에 NCM 811, NCM 9반반 이렇게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격차가 줄어요. 보통 이제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는 이제 NCM이 LFP보다 30% 비싸다 보통 얘기 나오는데 네. 그때 얘기 나오는 이제 30% 비싸다고 할 때에 그 NCM 배터리는 맨 왼쪽에 있는 NCM 622입니다. 622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31% 비싼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습식 공정을 활용해서 만든 NCM 622 배터리일 경우에 LFP보다 30%가 비싼 거고요. 811 9번반으로 오면은 그 가격 격차가 점차적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NCM 9번반이면은 12% 정도 더 비싼 걸로 지금 저 표에는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LFP는 재활용이 안 되고 NCM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까지 감안하면은 LFP가 NCM 9번반에 비해서 습식이더라도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정 개선을 통해서 건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활용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재활용 가치는 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식으로 갔을 때 보면 NCM 9번반일 경우에 건식으로 NCM 9번반을 가게 되면은 LFP보다 오히려 5% 더 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월등하게 이제 품질적으로 우수한데 건식 공정까지 적용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LFP가 이제 과도기적으로 일부 좀 쓰이다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누차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네. 기술적인 게 다 있는데 그 저 표를 사실 만든 사람이 요번에 이제 그
인터배틀 2024 행사에서 이제 강연을 네. LFP가 앞으로도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대로라면 예. 건식공정을 했을 때 NCM이 LFP보다 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LFP는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 표를 작성한 그 당사자가 그 인터배틀 2024 본인이요? 예,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그래 이상하다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예.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 건식공정은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결정 양극재 이런 이제 신기술들을 46파이에 들어가서 이 46파이 기술을 이제 그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금양 같은 회사들 한국의 회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 SDI가 이제 그동안에 이 뭐랄까 기술적으로 이제 LG나 이제 SKB에서 좀 뒤쳐져 있다가 이 46파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지금 이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좀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 기사 3월 20일 기사에 삼성 SDI가 미국에 단독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격 투자로 전기차 캐즘 돌파. 이 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 SDI가 미국에서 이제 그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이제 GM하고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 이외에 단독으로 이제 46파이 원통형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6파이 같은 경우는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밴더를 나눠 갖고 삼성 SDI 거 좀 받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거 같은 장점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만든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GM을 좀 팔다가 GM 차가 잘 안 팔리면은 일부 물량을 돌려 갖고 SK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유동적으로 이 생산량이나 뭐 그 이제 수요에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6파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단독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미국의 단독 공장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GM하고 46파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지금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매력이 있다.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리비안에서 469호로 갔을 때 그 2170 원통형 쓰는 것보다 훨씬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이제 465 46파이 배터리 그 원통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GM도 이제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를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배터리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46파이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46파이 배터리를 처음 제안한 거는 이제 테슬라고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지금 GM도 46파이 지금 방금 기사 보셨듯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볼보 등이 46파이 배터리 적용을 검토하면서 지금 이 관련된 제조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46파이가 대세네요. 그렇습니다. 예, 46파이가 네. 46파이하고 이제 그다음에 파우치 이제 양분되는 이제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양분되는 그 구도에서 이제 파우치도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 46파이도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K배터리 위상이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C배터리, 차이나 배터리는 이제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요. 예, 예.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예.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에서 강국을 떠오른 겁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업력입니다. 예, 네. 경험.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이게 쌓여온 그 장인의 예, 손끝 같은 손길 같은 한 땀 한 땀.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이탈리아의 이제 그 장인들의 그 기술을 네. 이제 전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손끝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한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93년에 이제 LG의 그 구본부 회장께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그 이동체 회장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될 거다. 2004년에. 아, 네. 지금부터 준비하자. 20년 전이죠. 예, 예. 그때부터 준비해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낸 게
대략 뭐 2018년, 19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돈만 꼬로박으면서 네. 이제 기술 개발해서 지금 이제 이 기술이 그 정도면 완성. 지금의 예.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말씀 이어가시죠. 예, 예. 그다음에 다음에 일본 닛산이 미국서 중국산 대신에 한국 SK온에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닛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중국산 배터리를 썼었는데 이제 이게 IRA 규정 때문에 어차피 미국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한 파트너를 찾았죠. 닛산이 결국은 그 파트너를 SK온과 손을 잡기로 이제 한 거라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일본에서 일본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가 크게 세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 이렇게 세 회사인데 도요타하고 혼다는 LG의 손을 잡고 있고요. 예. 닛산은 SK온의 손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 이웃 일본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기술력, 뭐 가격 경쟁력 같은 걸 봤을 때 일본 업체들이 보기에 한국이 월등하다. 그래서 한국하고 다 손을 잡고 한국 배터리 지금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 배터리가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아, 그 사람은 뭐 망 사람이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요게 이제 제가 2022년 이제 7월 24일 날 3프로 TV에 이제 출연했던 그 방송입니다. 이제 중국이 탐내는 기술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배터리 1위가 중국이라고 누가 그래 해서 제가 배터리 이때만, 이 당시만 해도 중국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다 우수하다고 이제 이 여의도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100만이 넘는 겁니다. 예, 네. 116만을 지금 향해 넘어서 117만이 하고 있는데 네. 저기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 이제 이 중국 배터리가 우수하다고 얘기했었던 분들 중에 한 이유가 이제 아니 그 벤츠도 지금 CATL 배터리 쓰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명품 벤츠가 지금 저품질 CATL 배터리를 갖고 차를 만들면 그런 차는 당연히 저 EQ 시리즈 잘 안 팔리죠? 예. 네. 예. 예. 그때 제가 2년 봐도 전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예. 저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예. 외관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2022년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시제품 나와갖고 시승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되게 안 좋다. 이거는 네.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게 배터리 성능이 결국은 전기차 성능을 좌우를 하는데 지금 저런 형태로 중국에 좀 저품질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게 당연히 이제 자동차 성능의 저하로 떨어져서 벤츠의 이제 명성에 좀 해를 끼치는 이제 명성을 더럽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를 2년 전에 이미 제가 예언을 했고요. 실제 예,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츠 EQS 저 모델이 이제 4천만 원을 깎아준 안 팔려갖고 이제 그런 네. 일들이 있었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2021년 9월만 해도 벤츠가 이제 130년 축적된 엔진 기술을 포기하고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내연기관 엔진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독일 민헨에 마르쿠스 셰퍼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 운용 책임자가 네, 올해 이제, 2월 기사네요. 아니요, 21년 기사입니다. 21년 아, 9월. 예, 예. 이때만 아, 네, 해도 21년만 기사고요. 해도. 예, 예. 이때만 네네. 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벤츠가 엔진은 포기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좀 나눠 가지고 이제 이 저렴한 쪽 그러니까 대중적인 가격대에 있는 거는 이제 LG 쪽 거를 쓰고 그다음에 EQS나 EQE 같은 좀 고급 차량은 CATL 거를 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 이제 고얘기가 저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랬는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24년 2월 23일날 벤츠가 우리는 내연기관으로 간다 전동화를 5년 연기한 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21년 얘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벤츠는 예. 지금 배터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예. 지금 내연기관을 조금 더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5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QE 그 모델이 벤츠의 명성을 지금 심각하게 위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 팔면서 이제 벤츠가 짱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네.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던 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다음에 EQ 플랫폼은 다 폐기하고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누구 걸 써야 될 거잖아요. 그거 누구 걸 쓰냐 하면 다음 장 한번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LG 거를 쓴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LG 계열사 경영진들이
독일의 벤츠 봉사에 총 출동해서 적에 들어가는 이제 이 전장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네. 예 전기열사 임원들이 자 총 출동해서 이제 예. 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만 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오늘도 K-배터리의 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